네, 지금으로부터 제부영동산업고등학교 12차 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개회 선언은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강창희 선배님이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부영동 산업과학고등학교 동문회 제1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예,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저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보고 이렇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예, 애국가 웅창은 마음속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진행하겠습니다. 대신 먼저 간 동문 및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예, 서로 이게 저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내일인 소개는 그 사대회장을 맡아주신 박만수 육전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저 앉은 순서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성모식 우리 선배님이 오늘 참석을 해주십니다. 또 양장현 우리 선배님 참석을 해주십니다. 다음에 우리 이경주 선배님 참석을 해주십니다. 그 예약은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연합해서 김태영 여성위원장, 하미순 여성국장, 또 김기용 사무총장님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에 영동국민향회 여인웅 회장님, 또 우리 조한용 사무국장님 참석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연구 동문회 김기호 회장님과 정무선 부회장님, 민병천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까 참 연합회에 우리 조성환 자문위원님하고 우리 김영식 감사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네, 우리 학산중정보산업고등학교 박재화 회장님과 전예구 총무님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인사 못 드린 분 계시면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렇게 바쁜 와중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동문님들이 서로 다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사진 찍고 계신 분은 우리 15회의 동문, 정환석 동문입니다. 네, 오늘 참여까지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신 우리 회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한규종 회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쳐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옴차나의 새 생명이 기운이 움트고 있는 4월의 화창한 봄날에 제부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총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귀중한 일들을 지루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제부 충청연합회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제부 영동군민회 여인용 회장님 외 임원 여러분, 그리고 제부 영동고등학교 김지호 회장님과 민병철 총무님, 그리고 제부 학산중정보고등학교 박재화 회장님 외 전예부 총무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부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발전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이어주고 협조를 아끼지 않은 선배님과 후배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항주 부산에는 고향의 향수와 더불어 상호 우대관계를 나누고 있는 지역 모임인 충청연합회와 영동구민회가 있고 학교 모임은 학산중정보고등학교, 영동고등학교, 영동산업고등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역 모임과 학교 모임은 서로 상부상조해가지고 어려운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혹시 기 모임에 참석을 원하고 또 기회를 마련해가지고 꼭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동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날 총동문대회가 개최되어 전직 박만수 회장님 외 3명이 참석하고 다녀왔습니다. 저희 모임은 모교는 일제강점기 영동고등교육의 시초인 1936년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러 2012년에는 71회 졸업과 8,450명이 졸업장을 발출했습니다. 2012년 입학생은 104명에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감각시대에 부응하는 반려식품과 전기기계과의 졸업생은 삼성전자, 삼성 LED, 한솔 LED, CJ제일제당의 우수기업의 100% 취업이장으로 명실상부한 미래의 진로타진 학교로 거듭나고 있으며 골국가 신설에 따라 60명 수용의 기숙사가 8월 준공의 목표를 두고 공사하고 있으며 55,200m3의 골프 연습장이 내년 3월 준공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골프가 신설에 따라서 시설 소요 예산은 총 83억으로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74억, 영등군에서 9억을 지원받아 진행 중에 있으며 학교 부대시설 및 체육단일 외 운동장 잔지시설, 또 복리시설인 식당과 휴게실 등은 최첨단 시설로 구비되어 후배들의 교육에 만점을 쓸 수 있다고 가사 느꼈습니다. 예, 학교 동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기근 네 분과 선후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도 4개월이 벌써 지난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에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고 잘못된 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점검하시어 연말에는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참석하신 내 기빈과 동문 선후배님의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이 그 인사를 드리니 아주 좀 길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 내빈 축사 및 격려사라 있겠습니다. 내빈 축사로 그 영동국민 그 향 회장님, 여인호 회장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동군민회장 여인웅입니다. 오늘 제부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12차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밝은 모습과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서 더욱 반갑고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모임에 다녀온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날 충청남북도 경찰 공무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서면에 아마 제 횟집에서 그 모임을 가졌는데 충청남북도 경위급 이상 간부급들만 모였는데 그 인원이 한 80여 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 모임에 참석한 분은 한 60명 정도, 그 중에서도 우리 영동군의 출신이 13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동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어디 가시나 바르게 생활하시고 또 성공하시고 또 고향을 명예롭게 또 자랑스럽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출신의 영동 사람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날 조금 식사도 제가 조금 부담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 아이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충청남북도 향회가 어느 향회가 제일 잘하는가 또 으뜸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영동 군민회가 어느 군민회보다는 잘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생활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렇듯이 어디 가나 영동에 고향을 둔 저희들은 항상 맡은 바 책임을 다 하시고 성실히 살고 계시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그런 간단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혹시 뭐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감회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뜻깊은 자리이니만큼 우리 그 동무님들은 서로 사랑하고 단합하고 고향을 아끼는 그런 마음이 항상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는 임진년 용띠해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그런 마음이 항상 연말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며 또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모임이 항상 발전하고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그날 비용이 200만 원이 넘었다는데 여인우 회장님 다 쓰셨습니다. 참고. 다음은 저 격려사로서 우리 대선배님인 양정현 선배님 모시는데 우리 양정현 선배님은 부산시 시의원을 오래전에 하셔가지고 예결위원장까지 역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로타리클럽 총재님도 역임을 하였습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우리 좋은 격려사 있으시니까.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영동, 우리 학교 다닐 때 영동 농구입니다. 13입니다. 지금 이 영동 농구 이 총동문회 하는데 직접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경리는 뒤에서 조금 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락하는 데도 많고 참석해야 할 것도 있고 이래서 가르님께 이렇게 참석을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자주 참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산에서 저는 지금 57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애들은 전부 부산서 나와서 부산서 교육을 받고 뭐 서울서 받고 이래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충청도 특히 충청도 사람들이 부산에서 환영을 받는 것은 우리 스스로들이 그래도 이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충청도 사람이라면은 아, 그 양반 동네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어서 그 고향 덕을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특히 우리 이 동문들이 잘 단합을 해서 충청인의 근기를 잘 이어가시도록 저부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모두 우리 충청인의 근기를 잘 이어가도록 하시고 모든 하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형통하시고 가정이 화목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주소 없는 경의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영동고등학교 김지원 회장님 한 말씀이세요. 반갑습니다. 영동고등학교 제부 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제가 그 우선 제부연동산업과학고등학교 그 12차 정기 종회를 축하드리면서 작년에도 아마 그 제가 참석을 해서 그 여러 선배님들이나 그 후배님들에게 그 얼굴을 뵌 것 같은데 변함없이 올해 또 이제 얼굴을 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작년에 그 연락하신 선배님들을 그 여러 분 더 뵌 기억이 나고 또 했는데 이번 또 이번에 와서 보니까 그 얼굴이 몇 배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꼭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그 바라면서 그 어쨌든 여러 선배들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내께 그 화요일 날 고향에 갈 일이 있어서 그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를 앞을 지나면서 느낀 거는 앞으로 영동의 중심이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앞으로 우리 그 양정리의 그 행정학교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그 다 입주가 됐고 또 앞에 그 아파트가 그 많이 건립되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동에 아무래도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학교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중심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우리 그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학교의 그 모교 학교의 그 변신이라는 모습을 듣고 새삼 참 그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가 진짜 무한 발전을 해서 여러 동문들이 이 나라의 그 축축이 되는 이런 학교가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상당히 그 여러모로 이리 그 좀 부러움 아닌 부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쨌든 그 학교도 발전하고 우리 그 산업과학고등학교 부산 동문에도 무한 발전을 해서 또 무한 발전하는 모습 또 발전하는 노하우를 저희들한테도 좀 전수를 해가지고 다 같이 발전하는 모습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그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하게 뵙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학산중정보고등학교 박재화 회장님 간단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학산 중정보고 재부 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박지아입니다. 우선 모두 다 얘기가 나왔지만 영동산업과학고 제12차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참 자주 뵈는 사람은 자주 뵙지만 또 모처럼 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영동이 발전되는 것은 이 재부 동문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교류해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재부에 있는 영동 군 미래를 위해서 고등학교 3개 고등학교가 서로 교류하고 이래와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래도 참 뜻깊은 그러한 보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교류가 잘 돼서 우리 영동 군 미래의 재부에 살고 있는 우리 영동 군민이 더더욱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협조해서 다 고향에 가도 참 떳떳할 수 있는 그러한 재부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 부탁드리고 오늘의 총회를 더 빛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원시청하면 말을 못하시네. 예, 오늘 연합회 회장님이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예. 응? 예, 그러면, 우리 저, 동문, 어른들 빼고, 제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앉은 대로, 과국현, 김향종, 박경희, 33회죠? 33회 오늘 참석했습니다. 43회지, 도움이? 예. 네, 43회. 이 도움입니다. 우리, 한약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4회 양기환, 예, 회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35회로 있는데 전석구 32회 이병구 32회 김상철 이건 상철이고 합니다. 또 이재경 32회 또 강창희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24회 이태호 회원님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 33회는 우리 민사호 33회 참석했고 우리 총무가 43회입니다. 네, 여기 참석하겠습니다. 예, 내빈 축사님이 격려사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뜻깊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박수 한번 거치겠습니다. 예, 연영미, 봉조 연영미 경과보고를 제가 이렇게 그냥 쭉 읽는 식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36년 4월 25일 영동 농업전수학교를 개교했습니다. 9월 1일 영동농립중학교 교명변경이 있었고요. 50년 5월 20일 영동고등학교 교명변경이 되었습니다. 농업고등학교로. 9월 21일 영동농업중학교가 폐지되고요. 79년 3월 1일 원예과가 증설됐고요. 합칙변경이 기계과 2학급이 증설되었습니다. 89년도고요. 90년도 영동농업고등학교 교명변경이 되었습니다. 91년 8월 6일 학칙변경의 축산과 하나, 원액과 하나, 기계과 둘, 농식품제조과 하나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93년 2월 23일 학칙변경이 다시 있었습니다. 원액과 하나, 농식품제조과 하나, 기계과 둘, 총 12학급이 있었고요. 93년 3월 1일 축산과가 폐지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6일 학칙 변경이 원예과 1학급, 식품가공과 1학급, 전자기계과 2학급이 있었고요. 2003년 2월 28일 원예과가 폐과가 되었습니다. 식품가공과 하나, 전자기계과가 두 개, 이렇게 과가 두 개 있었고요. 2006년 3월 1일 명동 산업고등학교 교명 변경이 있었습니다. 2010년 9월 1일 26대 어등연구장 부임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2012년 3월 1일 골프과가 이렇게 증설되어 갖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1일 학칙 변경이 바이오 식품과 1학급, 전자기계과 2학급, 골프과 2학급 이래 됐고요. 2012년 2월 11일 71회 졸업식이 82명이 졸업되었습니다. 총 8,450명이 졸업됐고요. 2012년 3월 2일 2012학년도 입학시 신입생이 104명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 경과 보고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011년 4월 3일 총 동문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참석하고 모교회에서 있었습니다. 2011년 4월 21일 제주 중청연합회 향후에 이침식이 있었습니다. 롯데호텔 아트홀에서 있었고요. 2011년 4월 24일 총동문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다수 참석했었고요. 목욕운동장이었습니다. 2011년 5월 15일 양기환 24기 차남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하모니 웨딩홀이었고요. 5월 15일 김상철 32기님 장남 결혼이 있었습니다. 부산친구청에 있었고요. 6월 8일 윤경호 43기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시골의 영동 장례식장에 있었고요. 6월 11일 제부 학산 중정보고 정기총회가 자갈치 동길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7월 5일 제부 영동 국민향후회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농심 호텔 허심천에 있었습니다. 11월 4일 제부 영동고 25자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서면 부패월드 있었고요. 12월 20일 35차 원래 동년 및 저희 동년 모임을 했습니다. 그 수식당에서 있었고요. 2월 4일 과학우견 33기 및 자녀 결혼이 있습니다. 덕천 육과 폴라렉스 웨딩홀에 있었고요. 2월 20일 김상철 32기 차남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범일동 KT 웨딩홀에 있었고요. 여기는 4월 22일 중청연합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19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일 그 목요운동장에서 그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약 한 1,10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했고 아주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그 회장님하고 여러분께 참석했습니다. 예, 경과 보고 마저 그를 마치겠습니다. 예예. 감사보고는 그 33기 민상원님께서 그 감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보고를 하기 전에 회장님을 비롯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이분들께 노고의 회원을 대표하여 감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2011년 4월부터 12년 2월까지 회계처리 및 재정상 수입과 지출 사항에 대하여 증명서류 및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무 하자 없이 집행되었으며 총 이월금이 305만 8,600원에서 1년 수입이 315만 5,495원이었으며 합계 622만 6,243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지출이 305만 8,600원, 총 자산이 316만 7,643원으로서 재산 관리를 했으며 전년 대비 총 잔액이 96만 895원 소폭이 늘어난 것은 적극적인 참조의 힘이었습니다. 예경사에 동참하여 동문의 유대관계에 기하여 높은 평가하며 이에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패 전달이 있습니다. 감사패 전달은 우리 회장님, 한기종 회장님이 해주시고요. 감사패를 받을 분은 이종훈 43기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공로패입니다. 예, 공로패 제부 영동산업과 고등학교 동문회 성명 이종흠. 귀하께서는 본 동문회 부회장직을 재임하면서 동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문회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성적으로 귀한 공이 지대함으로 전 동문들의 마음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2년 4월 26일 제부 영동산업고등학교 동문회 회장 한규룡. 네, 큰 박수 좀 쳐주십시오. 꽃다발 아가씨가 주셨네요. 예. 그 동문회의 발전을 위한 그 거림이 기타 토임입니다. 오늘은 기타 토임의 동문회 발전은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별도로 이렇게 받고요. 그 다음 앞전 총회 때 원래 때 이거 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꼭 그 필요하신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 별도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그 이 해를 위하여 물신 양면으로 도움을 많이 주신 우리 찬조업을 또 많이 해주셨네요. 오늘 우리 박만수 회장님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순서는 없이 여기 써놓은 대로 좀 하겠습니다. 제보 영동군민향회 10만원, 제보 영동고등학교 동문회 10만원, 예, 학산중정보등학교 동문회 10만원, 예, 제부충청연합향회 10만원, 또 우리 개별적으로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장현 선배님께서 20만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 못했지만 김동일 연합회장께서 별도로 또 10만원 해주셨습니다. 여인은 군민회장님께서도 별도 10만원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과국현 33회 동문께서 10만원, 박만수 10만원, 한기룡 회장님 10만원, 김창훈 회장님 10만원,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32회 김상철 10만원, 네, 강창희 32회 10만원, 왜 안 왔어요?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한참 동안 배도 고프신데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주셔서 식순을 따라드리게 했는데 배가 많이 고플 거라 해갖고 폐회사를 얘기하겠습니다. 폐회사는 아까 그 개선을 한 듯이 수석부회장으로 계신 강창희님께서 다시 폐회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할 말이 딱 앞과 뒤 두 가지밖에 없네요. 하여튼 30분 안에 끝내려고 욕받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이상으로 제12차 정기총회를 마치겠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이리로 갖고 옵니다. 이리로 가져오니까 가만히 계셔서 아까 그 건의사항이라든지 좌담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사함은 노채금 사장입니다. 네, 어제 행각 예식장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인사하게 돼서 고맙고요. 우리
제가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교수님이라고 부르고요. 영동군인회에서 제일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이번에 또 이렇게 이사를 했는데도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네요. 반갑고요. 몸놀림을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정성껏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동을 위해서, 영동군인을 위해서, 건배를 해야겠다. 다 같이, 건배! 건배! 다 같이 또 전화 좀 치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영동산업과 고등학교 제12회 정기총회 축하드립니다. 정기총회를 축하드리면서 위하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하여! 예! 아, 좋다. 아싸. 아싸. 아, 밖으로 세야 된다, 이제.
지금 많이 받고 사장이 직접 우리 말하면서 깎아줘라. 원활입니다. 네이버입니다. 원래 하면 여기 남자도 대변도 하고 맥소리 같지만 나올 같은 팬이 아싸다 우리 오늘 라운드했는데 군인의 재무, 장기 집권, 10몇 년 진짜 뭔가 돈 줘도 다 해야 되는 거 맞지? 총력패는 비싼 거 다 해야 돼. 총력패는 몇 명이야? 총력패는 몇 명이야? 저는 한 명이야. 딱 무슨 안 돼서 잘 되거든. 그래서 합시다.